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양통다리 구이입니다 일단 단면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기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속까지 잘 익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소스는 참깨 소스하고 머스타드, 소금 후추를 준비했고요 아스파라거스하고 구운 마늘, 고수 준비했고 명이나물 준비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오늘은 리얼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먹방을 할게요. 왜냐면 선풍기를 틀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이나물 싹 싸가지고. 고수랑 참깨 소스랑 너무 맛있네 안 되겠다 손에 이거 해야겠다 근데 역시 고기는 통으로 뜯어 먹어야 맛있다. 근데 무거워서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맛보라고 좀 줘야겠다. 혼자 다 먹을 순 없지. 바닥으로 들어가 버렸네. 아, 근데 아까운 고기. 어디 살이 많이 붙었고. 여기 살 진짜 많다. 뼈 쪽에 있는 것들은 힘줄이 있는 건 좀 질기네. 그리고 양 다리가 의외로 막 퍽퍽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부드러워요. 그 양 누린내가 거의 없는데요? 안쪽 허벅지살 진짜 부드럽겠다
약간 지방 있는 부분 씹었을 때는 양 그 냄새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누린내 그게 살짝 나는데 막 그렇게 역할 정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딱 아 양고기구나 이 정도? 여기 힘줄 부위랑 갈면 갈수록 질기고 이런 데서 약간 누린내가 나요. 근데 막 심각한 누린내까지는 아닌데 살짝 핏기가 있다. 완전 중심부까지.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33,900원에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양 냄새가 진짜 안 나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항상 양고기 먹을 때 그 특유의 양 냄새가 저는 솔직히 조금 좋거든요. 어느 정도 나는 거는 너무 심하게 누린내 나는 건 싫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안 나가지고 내가 양고기를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안 나가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양 냄새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